2008년 롱아일랜드의 몬타케변을 걷고 있던 제나 휴이트는 모래사장 인근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바닷가에 소금기 가득한 공기의 냄새와 뒤섞인 악취는 마치 음식물이 썩은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혹시라도 서핑을 하던 사람이 떠내려온 곳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제나는 냄새의 진원지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멀찍이서 이상한 동물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하자 제나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서서 본 동물의 시신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몬타 괴물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100여 년간 전설상으로만 전해지던 많은 동물들의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대왕 오징어와 오리너구리 같은 동물은 오랜 기간 동안 마치 유니콘이나 페가수스처럼 전설상의 동물로 여겨져 왔는데요. 그 실체가 밝혀지며 동물학계는 기존의 보수적인 태도를 유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리너구리의 경우는 진화의 계통에서 발생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발견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동물학의 기존 관점을 바꿔놓을 정도로 대단한 발견으로 현재까지도 여겨지고 있죠. 기린과에 속하는 오카피 역시 20세기 초 보고 당시에는 탐험가의 허풍으로 여겨졌습니다. 오카피는 특히 진화계통에서 오랜 기간 동안 불명예 속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동물들이 많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확인 동물들은 멸종 위기종이거나 증거가 뚜렷하지 않아 새로운 종의 발견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종입니다. 제나 휴이트는 자신이 발견한 동물의 사체가 미확인 종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서관과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도 이 동물과 비슷한 종은 단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나가 발견한 괴사체는 여러 동물을 합쳐놓은 것 같은 기괴한 생김새를 갖고 있었습니다. 몸통은 80cm 정도로 너구리보다 컸으나 쥐를 닮은 얼굴과 독수리부리 같으니 멧돼지처럼 날카로운 엄니와 위농과 유사한 손발, 물개처럼 매끈거리는 피부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이 동물의 정체를 알기 위해 온라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순식간에 온라인과 언론에서 새로운 동물의 발견에 열띤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이 괴생명체를 가리켜 몬타 괴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신비동물들이 실제로는 조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견된 이노미라의 경우 원숭이와 생선의 하체를 조합해서 만든 장식품으로 밝혀졌으며 많은 괴생명체들이 실제로는 영화 속의 장면에 조작을 가해 편집한 이미지임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폭스뉴스에서 몬타 괴물이 보도되었을 때 한 전문가는 이 생명체가 가짜라고 당당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적어도 몬타 괴물이 새로운 종이 아닐 것이라고 단언했던 것인데요. 전문가는 몬타 괴물의 정체가 피부병에 걸린 개나 코요테일 것이라고 새로운 종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다른 고생물학자는 몬타 괴물의 정체가 너구리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물속에서 죽은 너구리의 사체 일부가 신체에 이상 반응을 일으켜 괴상한 모습이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이는 사진에서 보이는 치아와 골격의 구조를 통해 분석한 가능성 높은 의견으로 널리 지지받았습니다. 몬타 괴물의 실체는 그렇게 정리가 되는 듯 했습니다. 두 번째 몬타 괴물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두 번째 몬타 괴물의 시신은 뉴욕의 사우스홀드 해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몬타 괴물이 뉴스에서 화제를 일으키며 보도되지 않았다면 두 번째 시신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몬타 괴물의 두 번째 발견자는 만약 몬타 괴물의 보도가 없었더라면 결코 자신이 동물의 시신을 유심히 관찰할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는 이 동물의 사체를 발견한 것이 전적으로 우연에 불과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동물학에서 새로운 동물이 발견되기 어려운 이유로 꼽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저시인성입니다. 이러한 동물들은 멸종위기종일 가능성이 무척 높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관찰되기가 쉽지 않으며 설사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동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에 의해 관찰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며 새로운 동물이 발견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몬탁 괴물의 사진이 공개되며 많은 동물학자들은 몬탁 괴물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낮게나마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몬탁 괴물의 시신은 둘 중 하나도 수집되지 못하여 자세한 검증을 거칠 길이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몬탁 괴물은 이 이후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몬탁 괴물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종하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몬탁 괴물이 뜻밖에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시간여행자 존 티토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자신을 시간여행자라 주장하며 다양한 예언을 남긴 존 티토가 몬탁 괴물과 뜻밖의 접점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상한 음모를 주장한 것은 바로 몬탁의 프로젝트의 저자 프레스턴 니콜스였습니다. 그는 몬탁 프로젝트라는 저서에서 1980년대 몬탁이 미국 정부에 의해 공간이동 실험이 이루어지던 비밀기지였다고 폭로했는데요. 이곳에서 시공간 이동 실험, 유전자 조작 실험이 행해져 왔다는 다소 믿기 힘든 주장을 펼쳤습니다. 프레스턴 니콜스는 몬탁 괴물이 공간이동 실험 도중에 일어난 변종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마치 영화 플라이에서처럼 동물을 사용해 공간이동 실험을 하던 과정에서 분자의 재배열이 실패하여 그와 같은 괴물들이 양산되었다는 것이었죠. 또한 그는 이 실험을 통해 미국 정부가 다양한 시간여행자들과 조우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존 티토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이는 다소 믿기 힘든 황당한 주장일지도 모르지만 몬탁 괴물의 신비함을 더해주는 기묘한 일화 중 하나입니다. 아쉽게도 몬탁 괴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2008년 이후 다양한 몬탁 괴물의 발견 사례들이 있었으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과는 달리 조작되거나 너구리과 동물의 훼손된 시신으로 밝혀졌습니다. 잇따른 허위 사례들로 인해 몬탁 괴물의 실체는 미지의 영역으로 영원히 숨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몬탁 괴물은 비교적 근래에 발견된 신비 동물의 가능태 중 하나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새로운 동물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시사하는 존재인 만큼 그 실체가 머지않아 진실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몬탁 괴물의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몬탁 괴물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몬탁 프로젝트는 실제로 있었던 계획이었을까요? 매년 증가하는 UFO 목격 사례는 점점 더 외계에 있는 존재를 부정하기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그들이 단지 인류를 관찰하기 위해 지구에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에 비해 높은 실종자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종을 경험한 사람 중 다수가 외계인을 목격했거나 외계인에 의해 납치가 됐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외계인에게 납치를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과 외계인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라가시 납치 사건. 1976년 미국 메인주의 한 시골 마을, 미술 동아리에서 만난 4명의 고등학생이 캠핑을 떠납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알라가시 호수에 캠핑장을 차렸는데요. 맑고 깨끗한 호수와 멋진 산을 캔버스에 옮기기에는 그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았는데요. 특히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대학을 준비하고 있던 폴츠는 손전등에 의지해서 자정이 될 때까지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둘째 날 밤에도 호수에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폴츠였는데요. 달빛에 일렁이는 호수의 표면을 표현하기 위해 섬세하게 붓을 놀리고 있던 폴츠가 하늘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한 것은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별보다 조금 밝다고 생각한 빛은 점점 거대해져서 이내 달의 절반 크기까지 커졌는데요. 텐트에 있는 친구에게 그 이상한 빛을 알린 폴츠는 친구들과 함께 그것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 어두컴컴한 연못 위로 카누를 띄웠습니다. 빛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폴츠와 친구들은 그것이 생각보다 자신과 가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폴츠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한 친구가 손전등을 켜서 그 이상한 빛을 향해 SOS 신호를 그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불길한 빛이 빠른 속도로 그들에게 다가와 이내 네 사람을 모두 삼켜버리고 말았던 것인데요. 이 고등학생들이 다음으로 기억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 도착했는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채 캠프장에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알리가시 납치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발생 당시에는 학생들에게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주가 지나자 학생들은 자신들이 매일 완전히 똑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모두 긴 목과 큰 머리를 가진 신비한 존재들과 함께 우주선에 탑승하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볼트가 수술대에 올라 그들의 실험 대상이 되고 다른 친구들이 그 주변에서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 또한 동일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4명의 학생들은 UFO 전문가 그룹과 만나 상담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전문가들이 실시한 최면요법에서도 외계인과 조우한 그들의 기억은 동일하게 확인됐으며 심리진단과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학생들 모두가 그림을 그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목격한 외계인의 스케치를 그리기도 했는데요. 모두가 분리된 장소에서 각자 다른 시간대에 그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외계인의 생김새나 체형, 우주선 내부의 풍경에서 많은 유사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사고는 발생 당시 황금 시간대 뉴스에 보도될 정도로 미국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납치 실험의 주인공이었던 찰리 폴츠는 2018년에 외계인의 납치를 다룬 영화 엑스트라오디너리 더 시딩의 제작에 참여하며 그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외계인들로부터 정자를 채취당했다. 그들은 그 큰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이 끔찍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의 유전자는 혼혈 아이를 만드는데 이용될 것이다. 몸에서 발견된 외계 물체. 테네시주에 거주하는 제시롱은 여름에 일어난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만난 외계인의 흔적을 무려 30년 뒤에 자신의 몸속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1957년 여름, 제시는 집 뒤편의 언덕에서 마치 건설 중인 듯한 둥근 건물을 하나 발견합니다. 평소에 없던 건물에 호기심이 생긴 제시는 무심결에 그 건물에 다가가게 되는데요. 그러자 거기에서 키가 큰 남자 하나가 나와 제시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고 그 즉시 제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후 기억을 잃은 제시는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30년이 지난 어느 날 다른 문제로 최면요법을 진행하던 중에 그 여름날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제시는 최면 속에서 자신이 긴 복도로 끌려간 뒤에 평평한 테이블 위에 놓여 왼쪽 정강이에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당장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실제로 제시의 왼쪽 정강이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시는 이 물질을 수술을 통해 제거한 뒤에 사우스 웨스트 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는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우스 웨스트 연구소는 이 물체는 매우 놀라운 구성을 갖고 있으며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표면 특성을 보였다고 말하며 물체의 정체에 대해서는 지구상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물질이라는 대답밖에는 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는데요. 이 물질을 제거한 뒤 제시의 몸에는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얼마 뒤 다시 한번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1990년 뉴멕시코에서 차를 몰던 제시는 신호를 기다리던 중 차를 탄 그대로 외계인에게 납치가 됐는데요. 여성인 것으로 추정되는 외계인이 제시에게 다가와 외계인 아이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아이입니다. 당황한 제시는 그 아이를 손에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시는 여전히 운전대를 붙잡고 차 안에 있었지만 자신이 뉴멕시코에서 1800km가 떨어진 뉴올리언스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제시의 정강이에 삽입된 물체가 인간이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삽입하는 인식표의 기능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 물체의 정체는 뭐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기환. 1975년 11월 5일 애리조나에 벌목은 트래비스는 동료들과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을 하던 중 언덕 너머에서 비정상적일 정도로 밝은 노란색 광채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신비함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간 벌목꾼들은 그것이 커다란 금빛 원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트래비스가 미친 듯이 원반을 향해 달려간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료들이 말릴 틈도 없이 원반을 향해 달려간 트래비스는 마치 공격 본능에 사로잡힌 동물과 같았는데요. 벌목꾼들은 그가 원반에서 쏟아져 나온 청록빛을 맞고 공중으로 발을 뻗은 채로 붙잡혀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목꾼들은 통화가 가능한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이 일을 경찰에 알렸는데요. 이때 출동한 보안관은 모든 남성이 정신이 나간 듯이 보였으며
그중 두 명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후 대규모 수색대가 파견돼 트래비스의 시신을 찾기 위해 며칠 동안 수백 킬로미터의 지역을 샅샅이 뒤졌는데요. 놀랍게도 5일 뒤에 트래비스가 멀쩡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실종됐던 기간 동안 상당량의 체중이 빠져 있었는데요. 많은 목격자가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는 TV를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됐고, 이후 트래비스는 자신이 UFO에서 겪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UFO가 실존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외계인 납치 사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UFO를 목격하거나 납치 경험담을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2003년 런던 동물학회의 준회원인 마조리 에반스는 히말라야 산맥을 오르며 점차 자신의 발이 얼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속눈썹마저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자신이 산을 오르는 이유를 기억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득해지는 정신을 붙잡고 눈보라로 뒤덮인 시야를 뚫고 전진하던 순간 그녀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밭 위에는 사람의 맨발을 몇 배로 키워놓은 듯한 발자국이 일렬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통적인 동물학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호모사피엔스는 무척이나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현재 생존하고 있는 사람 속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동물계의 자연 법칙에 크게 어긋나는 것인데요. 또한 불과 40에서 50만 년 전까지는 빅풋이나 예태와 같은 원인들이 생존했던 것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후손이 현존하고 있을 가능성은 자연 법칙에 따르면 상당히 높게 점쳐집니다. 예티와 빅풋에 대한 기록들에 따르면 이들이 전통적인 유인원들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임을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의 예렌이나 파키스탄의 바르마노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들에 대한 가장 타당성 있는 설명은 그 조상이 선사시대의 유인원인 기간토피테쿠스라는 설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살았던 기간토피테쿠스는 약 30만 년 전에 멸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소수가 여전히 생존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런던의 동물학회인 CSL은 오래전부터 예티의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1951년 산악인 에릭 쉼튼이 탐험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놀라운 사진 한 장을 세간에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멜롱체 봉 남서쪽에서 발견한 발자국 사진이었죠. 해부학적으로 도저히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마조리가 칸첸 중가의 해발 6,300m에서 발견한 발자국도 꼭 그 사진과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발자국은 산의 위쪽으로 일렬로 이어지다가 깎아지른 듯한 암벽에서 멈추었습니다. 숨을 깊게 몰아쉬며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예티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CSL은 동물학회라는 특성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예티의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티는 중앙아시아의 산악지대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동물학자 중 에베레스트 등반이 가능한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예티에 대한 조사는 철저히 간접적인 증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회 내부의 보수적인 인사들은 예티의 발견 가능성을 무척이나 낮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속화했던 사건은 1960년에 일어났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전설적인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당시 탐험에서 가져왔던 모자가 문제시 되었던 것이죠. 힐러리 경은 그 모자를 티베트의 한 고승에게서 전해받았다고 밝혔는데 예티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학회에서 이를 조사한 결과 그 지역에 서식하는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어졌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죠. 이와 같은 사건이 연달아 벌어지자 CSL은 예티에 대한 연구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CSL에서 예티에 대해 관심을 다시 기울이기 시작했던 것은 90년대에 들어 학회의 방침이 변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전 지구상에 더 이상 새롭게 발견될 포유류가 극히 희박해졌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CSL은 관심을 극지와 심해로 돌리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다양한 탐험가들을 학회의 준회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조리 에반스 역시 그 과정에서 선발된 전문 산악인이었는데요. 오래전부터 신비 동물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예티의 존재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예티가 서식할 만한 거주지를 학회와 오랜 시간 토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녀는 칸첸준가를 중심으로 예티의 서식지로 지목하게 되었습니다. 칸첸준가가 조사지로 선택된 것은 1921년 하워드 베리 중령의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육군의 중령이었던 그는 에베레스트 지역을 탐험했는데 그를 안내하던 세르파들은 평평한 서론을 가로지르는 세 개의 생물을 가리켰습니다. 생명체는 멀리서 얼핏 보기에도 거대했고 마치 인간과 닮아 보였습니다. 그는 군의 상부에 이 목격담을 보고했고 이는 신문상으로 보도되어 큰 관심을 끌었죠. 이는 그 무엇보다도 믿을만한 예티에 대한 목격담으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2003년 마저리는 칸첸준가 해발 4000m 부근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지의 셰르파들은 캠프의 건설을 무척 성실하게 도왔습니다. 제2캠프는 그리스인 탐험가 톰바지가 우연히 어떤 생물체를 목격했던 곳이었습니다. 당시 톰바지는 그 생명체를 돌을 닦는 수행자로 판단했지만 마저리와 CSL은 그가 목격한 것이 예티일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죠. 현지 셰르파들은 실제로 이곳이 메테가 발견되는 장소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계곡과 계곡 사이를 뛰어다니는 이 생명체는 해발 4000m에서 5000m까지 오르는데 불과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셰르파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은 셰르파 가운데 메테를 목격한 적 없는 사람은 없다고 단언했고 마저리는 점점 큰 기대감에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마저리가 예티의 발자국을 발견한 것은 수색 후 약 일주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캠프의 상황이 극도로 열악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식량과 연료가 줄어드는 것이 눈에 선해질 즈음이었죠.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던 마저리와 동료들은 베이스 캠프로의 귀환을 며칠째 미뤄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견한 예티의 발자국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발자국이 멈춰선 절벽에 도달한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절벽 아래에 예티가 서 있을지도 모를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감은 눈 앞으로 암흑은 점점 짙어져가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놀라운 것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몇 달 후 마저리는 CSL에 다음과 같은 보고일지를 제출했습니다. 2003년 5월 30일 해발 7200m 대단히 흥분한 상태이다. 절벽 아래에 예티가 있었다. 키는 2m 정도였고 얼굴은 원숭이 엉덩이처럼 생겼으며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다.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덩치가 컸다. 나는 놀라서 카메라를 떨어뜨렸다. 사진은 찍기 전 놈이 도망갔다. 나는 한동안 지켜보다가 눈썹을 꿈틀거리려고 했지만 얼굴 근육은 얼어 있었다. 절벽 아래를 수색한 끝에 그 짐승의 분비물로 보이는 것들을 수집했다. 아쉽지만 내일은 베이스 캠프로 귀환할 수밖에 없다. 예티에 대한 직접적인 사진을 얻지 못한 마저리와 CSL은 무척이나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를 통해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발견되었습니다. 마저리가 수집해온 예티의 분비물은 1959년 톰 슬릭이 동일한 지역에서 채집한 예티의 배설물과 유전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최근에 새롭게 발표된 연구에서 이 배설물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더 드러났는데요. 바로 배설물에 있던 기생충이 완전히 새로운 종으로 기존의 영장류에서 발견된 적 없었던 기생충임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이 덕에 예티의 존재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시사되고 있습니다. 이후 CSL은 지속적으로 예티를 발견하기 위해 조사대를 파견했으나 이와 같은 고무적인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티의 존재 가능성은 2003년 이 조사를 통해 매우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예티에 대한 초창기 기록은 13세기부터 전해집니다. 당시 수사이자 철학자였던 로저 베이커는 티베트의 높은 암벽에 톨복숭이 야만인들이 살고 있으며 현지 주민들의 식량을 약탈하였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죠. 당시로서는 그런 기록이 매우 드물었기 때문에 이는 예티를 시사하는 매우 귀중한 자료입니다. 만약 이러한 거인들이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발견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진화 과정이 단일한 계통이 아니었음을 시사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기존의 학설을 완전히 뒤엎게 될 새로운 증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물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현대인은 매우 복잡한 동물과 사람 사이의 과도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도기에는 학계가 이미 인간으로 인정한 선두 주자들도 있었고 동물로 편입시킨 종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경계에 있습니다. 파란색과 남색을 구분하는 경계가 무척이나 애매하듯이 인간과 유사인류 사이의 경계 역시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오늘날 인간을 인간이도록 하는 판단 요인들은 단지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철학적이며 문화적인 판단 기준이 더욱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와 닮은 새로운 동물이 어딘가에서 등장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예티나 빅풋 같은 존재들 말입니다. 과학계에서는 이러한 종을 가리켜 호미니드라고 말하는데요. 역사적으로 이러한 존재들은 상당히 많이 발견되었던 것으로 전해지지만 확실한 증거를 남긴 종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호미니드 한 종이 실제로 발견된 적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미네소타에서 발견된 냉동인간의 미스터리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7년 생물학자이며 신비동물학자인 웨벨망은 유리관 속에 담긴 시체를 유로 관람한 뒤 낮은 목소리로 맙소사를 연발했습니다. 예티와 사스카치를 비롯해 수많은 신비동물, 그 중에서도 호미니드를 전문적으로 추적해왔던 이 남자에게 이 시신은 지금까지 발견된 적 없었던 새로운 인간종임에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인류 진화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증거일지도 몰랐습니다. 그가 미국에 온 것은 동물학자이자 모험가인 이반 샌더슨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익룡의 현존 가능성을 두고 오랜 시간 대화하던 끝에 희한한 소문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프랭크 한센이라는 남자가 비인간 인간을 유로 전시하며 전국을 순회 공연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신 냉동인간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프랭크 한센은 진짜 빙하기 인간을 미국으로 들여와 대목장을 떠들며 1인당 25센트를 받고 사람들에게 관람을 시키고 있었죠. 사체는 두꺼운 유리로 덮어둔 아이스박스 안 얼음 덩어리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지신은 남자였고 전신은 털로 뒤덮여 있었으며 얼굴은 원숭이보다는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한센이 밝힌 사체의 출처는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소련의 뱃사람들이 베링협회에서 한 얼음 덩어리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이 시신이 들어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이 사체를 일본 포경선 선원들에게 팔았고 이들은 다시 중국 상인들에게 생필품을 받고 넘겨주었습니다. 그 뒤에는 한 헐리우드 제작자가 이 시신에 관심을 보여 한센이 이 시신을 미국에 들여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센은 이 빙하기 인간이 학계가 오랫도록 찾아온 인간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라고 주장했으며 축제와 극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전시해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저 흔한 뜬 소문인 줄로만 여겼던 웨벨망은 시신을 보고 진짜임을 직감했습니다. 한센은 제한적으로 웨벨망에게 시신을 연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는데요. 이틀 동안 사체의 사진을 찍고 측량을 하는 것은 허가한 반면 엑스레이나 초음파 같은 의학적 연구를 거부했습니다. 시신이 훼손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죠. 웨벨망과 샌더슨은 열심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심지어 보다 정확한 사진을 찍기 위해 사체가 들어있는 얼음판 위에 엎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웨벨망은 썩는 냄새가 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체는 특수하게 제작된 모조품이 아니라 진짜임에 분명했습니다. 아이스박스는 좁은 캠핑카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작업은 무척 힘겨웠습니다. 고군분투 끝에 두 사람은 놀라운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체에는 총에 맞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한센 역시 이 총구멍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투로 대답했습니다. 이는 놀랄만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 분명했죠. 빙하 인간은 머나먼 옛날에 살았던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동시대를 살았던 생명체이며 같은 종족들이 이 지구상에 현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 말입니다. 웨벨망은 연구를 통해 이 시신이 새로운 호미니드 종 호모 퐁고이데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종의 현존 가능성을 시사하기 위해 총구멍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발표되었는데 이는 뜻밖의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연방수사국 FBI가 해당 시신에서 형사사건의 냄새를 맡았던 곳입니다. 웨벨망은 미국에서는 지명도가 낮은 학자였기 때문에 FBI는 그의 발표에 대해 신빙성을 확신하지 못했는데요. 따라서 FBI는 이 시신이 박제된 인간의 시체일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던 것이었죠. 이 소식은 신문기자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해 지나친 부담감을 느낀 프랭크 한센이 사체를 감춰버린 후 잠적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수년의 시간이 지난 뒤 한센은 빙하인간 전시를 다시 한번 실행에 옮겼지만 이때 전시된 시신은 웨벨망과 샌더슨이 위조된 모조품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한센은 결국 모든 것을 숨기기 위해서였던 것인지 애초에 빙하인간은 헐리우드의 가면 제작자가 고무로 만든 가짜였다고 주장했죠. 웨벨망에게 이 주장은 한센이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뱉은 면피성 발언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한센이 잠적하기 전 미국의 다양한 연구기관들은 호모 퐁구이데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련의 과정에서 언론은 빙하인간과 웨벨망의 연구 실적을 모조리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고 아쉽게도 모든 계획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대중 역시 이를 사기극으로 받아들인 뒤 관심을 꺼버린 뒤였죠. 하지만 웨벨망과 샌더슨은 첫 조사에서 내렸던 결론을 끝까지 고수하였으며 원래 사체는 진짜였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FBI의 수사망이 좁혀들어오자 한센이 이를 두려워했던 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웨벨망은 한센에 대해 개인적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한센은 베트남에 주둔했던 적이 있었고 빙하인간의 시신이 아시아에서 온 것이라 꾸준히 주장했었는데요. 이에 웨벨망은 빙하인간이 사실 베트남에서 종종 목격된 적이 있는 전설의 원숭이 응구오이 롱이 아닐까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치열한 베트남의 총격전에서 사살된 응구오이 롱 시신을 한센이 몰래 빼돌렸을 것이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응구오이 롱은 베트남전 당시 종종 목격되었던 것으로 유명한 호미니드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신문에는 미 해군이 베트남에서 커다란 원숭이를 사살했는데 베트남에는 커다란 종의 원숭이가 서식하지 않는다는 기사를 실은 적이 있었죠. 놀라운 것은 이 기사가 실린 뒤 꼬박 18개월 뒤부터 한센이 전시회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베트콩들 역시 정글에 사는 이 신비한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호미니드가 베트남전을 버티고 여전히 생존하고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빙하인간이 정말로 응고일롱일지도 여전히 의문에 쌓여있을 뿐입니다. 과연 한센은 빙하인간의 시신을 어디에 숨겼고 또 그 시신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미네소타 빙하인간의 미스터리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서린, 예티, 사스카치를 비롯한 다양한 호미니드들과 달리 이 존재는 실제 시신을 바탕으로 형성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 세계에는 여전히 우리와 닮은 유사 인류가 존재하고 있을까요? 스마트폰 카메라가 일상화된 시대에 어쩌면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들이 발견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중에 호미니드를 목격하신 분이 계실까요? 1991년 베트남 꽝빈성의 한 열대우림 속에서 거대한 동굴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높이가 200m, 폭이 150m로 지상에 존재하는 66층짜리 빌딩과 맞먹을 정도로 거대한 이 동굴은 그 길이가 무려 9km에 달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충격을 줬는데요. 당시 이 동굴을 처음 발견한 베트남의 탐험가 로거 호카는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음에도 이 동굴의 존재를 18년 동안이나 숨겨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그는 어째서 이 동굴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손동 동굴은 베트남 꽝빈성에 위치한 동굴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동굴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동굴 안에는 웅덩이나 개울뿐만 아니라 실제로 육지에서 흐르는 것과 같은 강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동굴 내부의 일부 지역은 천장이 무너져 햇볕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밖과는 다른 독자적인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기도 합니다. 로고 호칸이 이 동굴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는데요.
동굴 인근 지역 주민들로부터 전승과 민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던 그는 지역 주민들이 주인의 숲이라 부르며 출입을 삼가고 있는 열대우림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포카는 더 자세한 조사를 통해 주인의 숲에는 태초부터 이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던 존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지역의 노인들은 그 장소에 발을 들이면 병에 걸려 죽게 될 것이라고 지역 주민들과 외부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호기심에 앞섰던 로거 호카는 그곳을 탐험해보기로 결정하는데요. 1991년 8월 17일 호카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단신으로 그 금지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는 열대우림은 앞을 헤쳐나가기 힘들 정도로 빽빽하게 수풀이 자라있었는데요. 길도 없는 열대우림을 나침반에 의존해 반나절 정도 걷던 호카는 갑작스럽게 발밑에 나타난 절벽에 하마터면 아래로 굴러떨어질 뻔했습니다. 그 절벽 아래에서 호카는 손동 동굴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동굴 입구의 압도적인 크기에 호카는 자신이 헛것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2009년 영국의 BCRA는 이 동굴의 최초 발견자 로거 호칸에게 동굴 탐사에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BCRA는 손동 동굴을 최초로 발견한 로거 호칸에게 상당한 거액을 제안하며 그를 이 대규모 탐사의 리더 중 한 명으로 앉히려고 했는데요. 로거 호칸은 그 제안을 거절하며 BCRA가 시작하려는 대규모 탐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손동 동굴 인근 지역의 노인들처럼 BCRA가 그 금지된 지역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했던 것인데요. BCRA의 탐험 결과 손동 동굴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BCRA의 대규모 탐사대는 측정 장비를 열대우림으로 운반해 손동 동굴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던 말레이시아의 디어 동굴보다 두 배나 더 크다는 것과 탄산암으로 이루어진 해결 동굴이라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3개월이라는 탐사 기간 동안 BCRA는 지하로 9km가량 이어지는 동굴의 내부 탐사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동굴의 대다수 지역은 무너져 내린 벽으로 인해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는데요. 일부 탐사대원들은 무너진 벽에서 인위적인 파괴 흔적을 발견해 마치 누군가가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 같다고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BCRA는 베트남을 떠나기에 앞서 로거 호칸을 찾아 조사 결과를 그에게 알렸는데요. 한참을 말하기를 주저하던 호칸은 BCRA 대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동굴 내부에서 거대한 파충류와 마주친 적이 없습니까? 1991년 8월, 우연히도 손동 동굴의 입구를 발견했던 로거 호칸이 동굴의 입구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뱀과 같은 생물이었습니다. 이 생물은 뱀의 얼굴과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호카는 그 생물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18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BCRA는 호칸의 이 목격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손동 동굴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미지의 생물체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BCRA는 호칸이 묘사한 이 존재가 세라핌, 즉 유대교의 분파인 카발라 전통의 날개 달린 뱀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카발라의 가르침에 따르면 세라핌은 파충류의 모습에 날개를 가지고 있고 지구 내부에 거처를 두고 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과연 호칸이 손동 동굴의 입구에서 마주했던 곳은 지구 내부의 존재들이었을까요? 베트남 전쟁 중에도 이 파충류 인간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요. 미군 병사들은 동굴에 서식하는 직립 도마뱀이라고 묘사된 기묘한 생물과 조우한 적이 있습니다. 1970년 미국의 잡지인 파라노이아에는 베트남에서 있었던 놀라운 사건에 대한 한 가지 기사가 실렸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1970년 4월 미국의 한 부대가 베트남의 동굴을 탐사하던 중에 키가 2m에 이르는 직립 도마뱀과 마주쳤다고 합니다. 이 도마뱀은 직립보행을 하고 머리에는 뿔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미군들은 이 정체불명의 생명체에게 충격을 가했지만 그 어떠한 피해도 입힐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도마뱀은 미군에게 반격을 하지 않고 유유히 동굴로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미군들이 목격한 이 생명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동굴에 존재하는 파충류 인간, 레틸리온의 이야기는 베트남과 지구 정반대편에 위치한 페루 쿠스코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쿠스코 근교에는 아마루라고 불리는 뱀의 신과 관련된 동굴이 여러 존재하고 있는데요. 잉카의 창조신인 비라코차가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이 동굴은 비라코차가 잉카 최초의 왕과 주민들을 만들어낸 장소이기도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비라코차는 잉카의 주민들을 만들 때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하는데요. 잉카의 몇몇 고대 기록물에서는 그 실패작의 모습을 파충류 얼굴을 한 인간의 형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들의 은총을 받은 잉카인들과 달리 아마루 동굴에 갇혀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잉카의 전설에 따르면 최후의 날이 찾아오면 그곳에서 파충류 인간들이 밖으로 나와 세계를 파괴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설 때문은 아니어도 페루 당국은 사람들이 이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쿠스코 주변에 가능한 모든 입구를 찾아 봉쇄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세계 곳곳에서 목격된 파충류 인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파충류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 내부의 모습이 어떤 풍경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1947년 워싱턴주 모리섬. 밤늦게 보트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던 하롤드 달은 하늘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물체를 목격합니다. 잠시 뒤 하롤드의 배는 공중에서 떨어진 금속 파편으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보트에 같이 타고 있던 하롤드의 개는 죽고 아이도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하롤드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사진을 찍어뒀는데요. 그 사진에는 자신들의 배에 금속 파편을 떨어뜨린 그 미약인 비행물체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하롤드에게 또 다른 불행의 시초가 되고 마는데요.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안 돼 하롤드의 집에 두 명의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검은 세단을 타고 나타난 그들은 백인의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요. 하롤드는 그들이 직접 정체를 밝히진 않았지만 정부에서 파견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하롤드를 방문한 이유는 단순했는데요. 바로 하롤드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한 그 이상한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하롤드가 지난밤에 겪은 사건을 마치 옆에서 지켜보기라도 한 듯 자세히 알고 있었는데요. 하롤드가 그 비행물체의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던 그들은 하롤드가 그 사진을 순순히 넘겨주기를 바랐습니다. 비록 하롤드에게는 그렇지 않는다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를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협박처럼 들렸지만 말입니다. 우리에게 SF영화 맨 인 블랙으로 잘 알려져 있는 비밀단체 MIB는 외계인과 관련된 사건에 끊임없이 언급되는 미스테리한 조직입니다. 그들은 마치 그들이 입고 다니는 검은 정장처럼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 비밀스럽게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MIB에 대한 정보는 극도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 조직이 1947년에 발생했던 로스웰 사건의 대응팀으로 처음 조직이 됐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MIB는 그 뒤로도 미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외계인과 관련된 사건을 은폐하고 뒷수습을 하는 역할을 맡아왔는데요. 그림자처럼 은밀하게 행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IB 요원에 대한 목격담은 일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마치 판에 박힌 듯 동일하다는 인상을 주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의도적으로 개성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MIB 요원에 대한 목격담 중 그 어디에서도 그들이 검은 정장을 입은 백인이라는 것 이상은 묘사되지 않는데요. 실제로 그들과 마주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표정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며칠이 지난 뒤에는 이목구비 중 그 어떤 것도 분명하게 떠올릴 수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MIB 요원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몰개성은 그들이 자신의 업무를 위해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MIB와 접촉한 적이 있는 몇몇 UFO 연구가들은 그들이 압도적인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협상의 심리전에 있어서 프로였다는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MIB 요원에 대한 두 번째 공식 기록은 1967년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살고 있는 리처드스는 심야에 인적이 드문 시의 경계선을 지나던 중에 평생 잊지 못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기치 못했던 교통사고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데요. 불행히도 그가 들이받은 것은 지금까지 인류가 들이받아 본 적이 없던 물체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차에서 내린 리처드슨은 자신이 UFO를 차로 치워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 사실을 어디에도 알릴 수 없었던 리처드슨은 사고가 난 UFO를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차를 몰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리처드슨의 집으로 찾아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는데요. 그들은 말릴 새도 없이 리처드슨의 차량을 파괴하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UFO 연구가들은 MIB가 일종의 외교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식 기록을 보면 그들이 외계 지적 생명체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난 사고에도 관여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부 UFO 연구가들은 MIB 요원들이 리처드슨의 차를 파괴하고 그의 아내에게 폭력을 사용한 이유가 UFO와의 교통사고에 대한 비공식적인 처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UFO 연구가들은 미국 정부가 20세기 중반부터 외계 지적 생명체와 긴밀하게 교류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MIB는 외계의 규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와의 교류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68년에 촬영된 이 사진은 MIB 요원의 모습이 직접 촬영된 드문 사진 중 하나입니다. 당시 뉴저지주에 거주하고 있던 UFO 연구가 잭 로빈슨은 누군가가 자신과 자신의 아내를 추적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연구실이나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잭 로빈슨의 의심이 망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것은 그의 친구인 티모시 그린 베클리였는데요. 그는 잭 로빈슨의 집 앞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몇 시간 동안이나 잭 로빈슨의 집을 감시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1976년에는 또 다른 UFO 연구자 한 명이 MIB 요원과 소름 끼치는 만남을 가졌는데요. 늦은 밤 허버트 홉킨스 박사는 자신의 UFO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한 익명의 인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홉킨스가 연구하던 주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홉킨스를 꼭 만나고 싶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홉킨스 또한 그러고 싶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을 때 홉킨스의 집에 대문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문의 외시경을 통해 밖을 바라보니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는데요. 머리카락과 눈썹이 없는 그 남자는 검은 정장을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08년에는 MIB 요원들의 모습이 촬영된 CCTV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삼각형 모양의 UFO가 목격된 바로 그날 셰인 소벌 호텔에 나타났는데요. 그들은 실제로 UFO를 목격한 3명의 목격자 외에도 그날 호텔에 묵은 모든 사람들이 호텔 밖을 나서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셰인 소버르 호텔의 매니저는 UFO의 목격자들과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체크인도 하지 않은 채 호텔에서 사라져버렸다고 증언했는데요. 과연 MIB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 UFO의 목격자들을 데리고 사라진 것일까요? 12세기 영국 서퍽의 울피트 숲속에서 길을 잃은 두 명의 아이가 발견됐습니다. 이 소년과 소녀를 최초로 발견한 농부는 하마터면 그들을 못 보고 그냥 지나칠 뻔했는데요. 아이들의 얼굴이 숲의 나뭇잎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진한 녹색 빛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농부는 이 이상한 아이들을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지주 리차드 드콩경에게 데리고 갔는데요. 리차드 경은 자신의 명예 때문인지 독특한 대상에 대한 호기심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녹색 아이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동안 리차드 경은 이 아이들의 피부가 단순히 숲속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는데요. 아이들의 피부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팔과 다리, 그리고 옷으로 감싸고 있던 온몸 구석구석까지 모두 녹색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입고 있던 옷 또한 특이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가난한 농가의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옷인 줄 알았던 그것은 리처드 경이 평생 접하지 못한 방식으로 짜여진 직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상한 아이들을 맡게 된 뒤로 리처드 경은 아이들이 영어를 못한다는 사실과 일반적인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곤혹스러워했는데요. 그러나 우연히 가축에게 먹이려고 준비해둔 줄기콩을 보여주자 아이들은 그걸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리처드 경으로부터 교육을 받으며
점차 사회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정도 영어가 능숙해지자 녹색 얼굴의 소녀는 리처드 경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자신이 이곳에서 다른 세계에 왔다는 말로 리처드 경을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모두가 녹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던 소녀는 오빠인 소년과 함께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에선가 아름다운 종소리가 들려와 그곳으로 가보니 처음 보는 동굴이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호기심에 이끌린 아이들은 평소 낯선 곳에는 발을 들이지 말라는 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동굴을 같이 탐험해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동굴은 경사가 매우 높았고 한참을 나아가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고 복잡했는데요. 어느 정도 나아갔을 때 아이들은 다시 지하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차가운 금속문으로 막혀있어서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상으로 올라온 아이들은 동굴 밖의 세계를 보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곳에는 아이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식물과 동물, 그리고 흰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자신들이 있던 마을을 성 마틴의 땅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신비한 땅에는 태양이 없었지만 낮이 되면 황혼처럼 어스름한 빛이 하늘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빛은 지상의 달빛과도 같은 정도의 밝기였지만 조금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줬다고 하는데요. 소녀는 리처드 경에게 그곳이 태양빛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녹색 피부를 가지게 된 것 같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녀는 지상과는 매우 다른 성 마틴의 땅의 건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곳의 건축물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으며 대부분의 건물이 거대한 나무와 돌을 사용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했고 특히 콩과 뿌리채소를 많이 재배했다고 하는데요. 소녀는 자신이 처음에 줄기콩밖에 먹을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소녀는 성 마틴의 땅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지상의 어떤 언어와도 비슷하지 않아서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그들은 노래와 춤을 통해 서로 소통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하고 싶은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녹색 피부를 가진 아이에 대한 이 이야기는 12세기에 활동했던 윌리엄 오브 뉴버그와 랄프 오브 코크셜이라는 두 명의 역사가에 의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역사가가 녹색 피부의 아이들이 영국의 서퍽에 나타났다는 점까지는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혼자 남게 된 소녀의 행방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윌리엄 오브 뉴버그는 소녀가 리처드 경의 호의 아래에서 아름다운 숙녀로 자라 프랑스의 외교관과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기록했지만 랄프 오브 코그셜은 그녀가 리처드 경에 의해 영국의 귀족들에게 구경거리로 팔려다니다가 오빠와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의료진들은 녹색 피부의 아이들이 일종의 질병을 앓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12세기 초에 영국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브리튼을 다스렸던 왕 헨리는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반란 때문에 무차별적인 진압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궁핍했고 많은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오늘날에는 극단적인 철분 결핍이 피부의 색을 변화시키는 황백증이나 저색 속성 빈혈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들 중 소년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의 녹색 피부는 심각한 영양실조의 흔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녹색 피부의 아이들이 고대 신화나 전설 속의 존재들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럽의 신화에는 숲의 요정이나 고블린, 혹은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인간 세계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녹색 피부를 가진 아이들이 현실에 나타난 적이 있다는 기록은 그 신화나 전설 속에 등장하는 존재들이 사실을 기반으로 창작된 것일 가능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녹색 피부를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14세기에 프랑스 소도시 로시에르에는 클레르라고 불리는 녹색 피부의 소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숲속에서 채집 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던 클레르를 마을로 데려와 정성껏 보살폈다고 하는데요. 클레르 또한 그의 보답이라도 하듯이 주민들의 농사일을 도와 마을 전체가 풍작을 맞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자 클레르는 로시에르에서 모습을 감추고 말았는데요.
그제서야 주민들은 클레르가 전설 속에 등장하던 숲의 요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녹색 피부의 사람에 대한 기록은 스페인에도 존재하는데요. 18세기 스페인의 에스테아에는 에스테아의 치유사라고 불리는 녹색 피부의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상처는 물론 병에 걸려 죽어가던 동물을 살리는 기적까지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 치유를 받았지만 에스테아의 치유사는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스스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에서 모습을 감췄다고 합니다. 유럽 각지에 존재하는 녹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들이 단순히 전설이 아니라 실제였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각기 다른 시대와 지역에서 나타났지만 공통적으로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태양이 뜨지 않는 성 마틴의 땅에 살고 있는 이 녹색 인간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유럽 각지에서 목격된 녹색 피부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째서 그들이 우리 앞에 종종 모습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무려 50%가 넘는 사람들이 셜록 홈즈는 실존인물이라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셜록 홈즈는 아서 코난 도일이라는 소설가에 의해 창조된 허구의 인물입니다. 19세기 말 창조된 이 소설의 시리즈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어 오늘날에도 탐정의 대명사로 그가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셜록 홈즈의 창조자인 아서 코난 도일은 자신이 창조한 캐릭터에 비해 이름이 덜 알려진 편입니다. 코난 도일은 셜록 홈즈 이외에도 다양한 소설들을 집필했는데요. 그 중에서는 미지의 지역에서 공룡이 등장하는 과학소설인 잃어버린 세계도 있습니다. 그런 코난 도일이 괴생명체 발견에 일조했다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1917년 코난 도일은 이 괴생명체의 발견을 지지하며 한 편의 책까지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가 발견했던 괴생명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코난 도일은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자면 괴짜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셜록 홈즈를 통해 과학적 추론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이 작가가 사실은 강령술과 각종 음모론을 지지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덜 알려진 대표작 중 하나인 잃어버린 세계 같은 경우도 오늘날에는 굉장히 허무맹랑한 과학적 지식에 근간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챌린저가 등장하는 소설은 그 이후에도 몇 권 더 이어지는데 강령술과 심령술,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강조되어 오늘날에는 거의 읽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그의 미신 숭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는 의견도 있는데요. 근대 초기에는 과학이 실제로 환상적인 영역에 있었던 많은 요소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귀신이나 유령, 요정과 같은 환상의 존재들이 언젠가 과학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낙관론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해저 이말리로 유명한 줄베른 역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자면 비과학적인 소설들을 많이 창작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코난 도일의 이런 성향은 당시로서는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죠. 그는 에테르설을 신봉하여 각종 심령 현상이 에테르의 변형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적어도 당시로서는 비교적 과학적인 입장에 속했던 것입니다. 코난 도일은 또한 각종 괴생명체들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공룡에 대한 그의 애정은 어마어마한 것이었는데요. 그는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드래곤과 관련한 전설들이 근대 초기 공룡의 발견과 함께 긍정되자 이외에도 다양한 신비동물들에 대해 연구하곤 했습니다. 사실 후기 작품들은 거의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런데 1917년 영국의 한 지방에서 코난 도일의 관심을 끄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던 두 사촌자매가 요정을 발견했다고 영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입니다. 카메라는 사실 단순한 작동 원리를 통해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카메라 기술이 소형화되고 대중화되는 데에는 꽤나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20세기 초 영국에서는 비로소 대중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동자 계급 역시 몇 달의 임금으로도 비로소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0대인 엘시와 프랜시스가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촌자매는 어린 시절부터 숲속에서 요정들과 대화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돈을 모아
어디 한번 사진을 찍어와 보라는 심정으로 카메라를 건네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벌어졌습니다. 두 자매는 정말로 숲속에서 요정들의 사진을 찍어왔던 것이죠. 이 사진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지니 여부가 의심되었지만 코난 도일이 이 사진을 진짜라고 보증하기 시작하며 문제는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코난 도일은 다양한 사진 조작 기술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양한 괴생명체들을 카메라로 촬영했다고 주장했었고 그에 따른 반박 역시 많았던 것이죠. 하지만 코팅리 요정의 모습은 어떻게 보아도 결코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피사체를 정확히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코난 도일의 확신으로 인해 이 합성 사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진실로 여겨졌습니다. 오늘날의 대중은 이 사진이 한눈에 보기에도 조작되었음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또한 눈썰미가 좋은 사람들은 왜 이 사진이 2차적인 가공을 거치지 않은 조작 사진인지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매는 이 사진을 찍기 위해 그들이 수집한 요정을 사진들을 오려서 숲속에 둔 뒤 사진을 찍는 방식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꽤나 획기적인 사진 조작의 방식이었습니다. 자매들이 어떻게 이 방식을 생각해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동자 계급의 평범한 어린 여자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최첨단의 사진 조작 기술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감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코난 도일은 요정의 찍힌 사진을 진실로 못 박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코팅리 요정 사진은 오랜 시간 동안 진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무려 50년이 넘는 세월이 넘도록 요정이 실존하는 과학적인 근거로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사건의 진상은 하나둘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을 찍었던 16세의 엘씨는 사진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던 경력이 있었으며 아버지 역시 사실상 아마추어 사진가에 가까웠습니다. 사진을 현상하고 수정을 하는 정도는 손쉽게 가능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또한 무려 50년이 지나 코팅리 요정 사진 속의 요정들이 프린세스 메리의 기프트북이라는 책에 사용된 사파와 유사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촌자매들은 이 사파를 기반으로 요정의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졌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컴퓨터 기술의 본격적인 등장으로 인해 이 사진은 완전히 가짜로 판명나게 되었는데요. 컴퓨터를 사용한 사진 분석에서 사진 속 요정이 입체가 아닌 평면물임에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요정의 날개가 정지되어 있다는 건 역시 중요한 단서로 드러났죠. 이 때문에 코팅리 요정 사건은 사기였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아서 코난 도일이 보증한 진실이 완전히 거짓임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사건으로 인해 신비동물에 대한 비교적 진실된 단서들은 그 가치가 절하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아서 코난 도일이 발견한 다양한 괴생명체 자료들도 포함이 됩니다. 아서 코난 도일은 이 요정 사진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탓에 그의 다른 신비 추적 자료들 역시 진위를 의심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1978년 결국 이 사진을 발표했던 소녀들은 사진이 조작된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건은 셜록 홈즈와 관련된 해프닝에 불과한 것으로 오늘날까지 여겨지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날까지 아서 코난 도일이 수집한 자료들이 이 이유로 인해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아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서 코난 도일은 말년에 다양한 신비동물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용과 관련된 자료들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당시에도 여겨졌습니다. 과연 그 자료들은 언제쯤 공개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셜록 홈즈 작가가 발견한 요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드렸습니다. 비단 이 사진이 조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에는 다양한 괴생명체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과연 아서 코난이 수집한 다양한 자료들 중 진실은 있을까요? 도지코인을 홍보한다거나 트위터를 인수하고 기업명을 X로 변경하는 것과 같은 각종 기행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입니다. 기자들은 SNS에 업로드된 그의 발언 하나하나를 기사로 만들어 대중에게 전달하고 그 여파로 주식시장이 요동치기도 하는 등 오늘날 대중에게 일론 머스크가 끼치는 영향력은 한 국가의 지도자보다 막강할 정도입니다. 유치한 발언과 행동으로 우리를 당황시킬 때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여러가지 진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도 한데요. 화성의 테라포밍이나 뉴럴링크와 같이 그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우리가 상상만 하던 것을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의 수많은 프로젝트 중 일부는 극비사항으로 분류돼 대중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남극의 해저탐사가 그 대표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과연 인류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일론 머스크가 어째서 남극의 해저를 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남극 대륙은 20세기 초반에 활동한 위대한 모험가들에 의해 정복됐지만 그 아래에는 여지껏 인류가 발을 들인 적 없는 미지의 영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극은 다른 대륙과 다르게 얼음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많기 때문에 대륙의 지하에 거대한 해저지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연구자들은 이 지역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쉽사리 탐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남극의 해저지대가 별로 탐사할 가치가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해저지대에는 주변이 차가운 빙하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물속의 온도가 극단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연구자들은 이러한 환경에서는 발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남극의 해저지대와 같이 온도가 낮고 고립된 환경에서는 생존의 기본 조건인 먹이순환이 일어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탐사의 난이도 때문이었습니다. 남극의 해저지대라는 극한의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장비가 필요했는데요. 남극의 해저지대에는 육지에 존재하는 대륙만큼 방대하고 심해만큼 수심이 깊었기 때문에 물 밑에 높은 압력을 견디면서도 장시간 활동할 수 있는 높은 과학기술력이 투입된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그런 장비를 개발한 것은 남극의 해저지대가 발견되고 나서도 한참 지난 1958년에 들어서였는데요. 원자력을 동력으로 해저에서 최대 6개월까지 탐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 핵잠수함이 아니었다면 인류는 어쩌면 남극의 비밀을 영원히 밝혀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남극의 해저지대에 대한 과학자들의 이런 회의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전격적으로 그 지역을 탐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는 그의 다른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길 만한 것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파견한 연구원들은 남극의 해저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에 성공한 다수의 새로운 생명체들을 발견했는데요. 그 생명체의 정체는 무엇이고 일론 머스크가 그 생명체를 찾아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대륙입니다. 일반적인 지구의 환경보다는 오히려 외계 행성과 더 유사한 이 지역에는 이 낯선 환경을 탐구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수없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필크너론의 얼음판은 남극 대륙 중에서도 가장 많은 연구자들이 찾아오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남극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로부터 비행기로 5시간 거리에 위치한 이곳에서 지질학자 제임스 스미스는 벌써 3개월 동안 어떤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남극 탐사 단체 스타틱의 일원으로 얼음 아래에 존재하는 해저 지역의 퇴적물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론 머스크의 제안에 따라 남극의 해저를 탐사하는 한 가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극의 해저지대는 잠수함을 이용하여 탐사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이 같은 방법은 적은 운용시간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얼음으로 가로막혀 있는 지역 너머로는 탐사를 하지 못하는 등 해저지대를 탐사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한 가지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바로 온수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온수로 남극의 거대한 얼음판에 구멍을 뚫고 그 아래로 카메라를 내려보내는 방법을 고안해냈는데요. 이 같은 새로운 연구 방법은 비용이 적게 될 뿐더러 얼음에 가로막혀 인류가 그동안 탐사하지 못했던 해저지대까지 탐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방법에 따라 남극 탐사를 진행하던 스미스는 그날 있었던 작업을 녹화한 비디오를 검토하던 중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청록색의 얼음을 900m쯤 내려가던 카메라가 해저에 존재하는 바닷물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어두운 물체가 움직이는 것이 목격된 것입니다. 스미스는 자신의 동료인 휴 그리피치에게도 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생물학 박사인 그리피치는 이 생물들이 해저에 있는 거대한 바위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스미스의 말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 장소가 다른 생명체가 존재하는 남극의 해변까지는 적어도 260km 이상은 떨어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스미스는 바위의 표면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미생물막이 해조 생물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리피치는 이 생물들이 남극의 해조에서 독자적으로 번성하려면 그보다는 더 많은 영양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까지의 생물학적 지식으로는 얼음판 아래의 해조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는 기껏해야 작은 물고기나 크릴 또는 해파리 정도의 작은 역과 생물밖에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타틱 연구원들의 카메라에 담긴 생물은 그런 예상을 한참이나 벗어난 곳이었는데요. 그곳에는 지구의 다른 해양 생태계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물고기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발견은 스타틱의 연구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들은 이 생명체가 그곳에 존재하게 된 과정도 섭취하고 있는 영양분도 이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하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스타틱은 남극의 해저에서 발견된 이 생명체를 규명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만들고 학자들에게 조문을 구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과학자들에게 지지를 받은 이론은 해류의 영향을 받아 국지적으로 번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생명체는 죽음에 이르면 모두 바닥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물론 이 생명체가 바다에 가라앉는 동안 많은 포식자들이 그것을 분해하긴 하지만 이러한 영양분은 심해까지도 전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인 무이 박사는 이러한 영양분이 해류를 통해 남극의 해저까지 전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남극 해빙 주변의 해수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져서 해저로 가라앉게 된다. 이 같은 온도 차이한 해수 운동은 전 세계 대부분의 해류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해류의 영향으로 남극 해저 지대에 존재하는 이 생물 군집에게 영양분이 전달된 것이다. 무이 박사의 설명을 통해서 이 생명체들이 어떤 영양분에 의존해서 생존하는지는 예측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이 생명체들이 처음에 이곳에 어떻게 도착했는가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그 이동은 남극 주변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정자와 알을 띄워 해류로 흘려보냈을 가능성도 있으며 심지어는 외계에서 떨어진 운석 속에서 발생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샘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피츠와 그의 동료들은 이 동물들의 연령을 추정하지 못했으며 이들이 어떤 먹이에 의존하는지도 정확히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스타틱 팀이 촬영한 영상 속에서는 작은 물고기나 갑각류가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리피츠는 이 바위 주변이 일반적인 생태계는 아닐 것이라고밖에는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남극의 해저지대가 지금까지 약 4% 정도밖에 탐사되지 않았으며 남극의 얼음 아래에는 이러한 생태계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남극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관심은 인류의 화성 이주 계획과 관련이 깊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인류의 화성 정착 프로젝트는 우리 인간이 지구라는 단일한 행성이 아니라 다양한 행성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그 첫 번째 목표인 화성과 가장 환경이 유사한 남극의 해저지대를 연구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남극의 해저지대는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을 지니고 있지만 화성과 유사한 온도와 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지는 데이터는 화성 이주 계획과 구체적인 실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의 남극 탐사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구 종말의 시나리오 중 현재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남극 대륙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2002년 이후로 남극에서 사라진 빙하가 1,500억 톤 이상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빙하의 파괴는 남극의 해저지대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인류는 과연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남극의 해저지대에서 행성 이주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 프로젝트의 가장 큰 적은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가 남극의 해저지대에서 발견한 미확인 생물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생명체가 어떻게 지구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미국 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꼽히는 허먼 멜빌의 모비딕은 거대한 흰 고래를 잡는 뱃사람들의 역경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1820년에 실제로 있었던 포경선 침몰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대한 흰 고래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포경선을 덮치는 사건이 벌어졌고 이 배의 생존자들은 비참한 생활 끝에 겨우 삶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들을 덮친 흰 고래는 전설상의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에식스호를 공격한 고래는 238톤에 달했는데 거대한 포경선을 침몰시키는데 불과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설 속의 이 고래는 10년 후 그 진상을 드러냈습니다. 1838년에 발견된 고래가 에식스호를 덮쳤던 놈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고래의 정체는 알비노를 앓고 있는 수컷 향유 고래였습니다. 몸의 길이는 무려 26m에 달했고 몸무게는 80톤이 넘었습니다. 고래는 수많은 기름과 용연향을 갖고 있었으며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에식스호의 생존자들은 포획된 고래가 그들을 비극으로 빠뜨린 존재가 아니라고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에식스호를 덮쳤던 고래는 몸 길이를 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습니다. 에식스호는 100여 톤에 이르는 고래떼를 잡아 승선한 채 항구로 돌아온 전력이 있었던 만큼 그 배를 부순 고래가 80톤에 불과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유사성이라고는 희다는 점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 동안 모비딕은 전설 속의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근래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려 340톤에 달하는 고래의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생물학계에서는 지구상에 등장한 포유동물 가운데 가장 무거운 개체를 대왕고래라고 여겼습니다. 대왕고래는 몸무게가 무려 150톤에 이르는 거대한 종으로 몸 길이가 무려 25m에 달하는 거대 개체입니다. 현존하는 동물 중에서는 1870년에 발견한 사자갈기 해파리가 37m 정도로 대왕고래보다 더 길었습니다. 일부 해파리 개체 중에서는 40m에서 50m에 달하는 거대 개체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들은 대왕고래의 체중에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멸종된 동물들까지 포함한다고 쳐도 대왕고래보다 더 커다란 개체는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생물학계의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에식스호를 덮친 고래는 알비노증을 앓고 있는 대왕고래 개체 중 하나였을 거라는 설이 유력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에식스호의 생존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포경선이었던 에식스호의 숙련된 선원들은 고래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덮친 고래는 대왕고래에 비해 몸집이 작았고 생김새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체중은 더 많이 나가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포경선을 몸집 몇 번에 가뿐히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에식스호의 선원들이 꾸며낸 허풍으로 치부했습니다. 실제로 19세기부터 현재까지 대왕고래보다 더 커다란 생물은 지구상에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생물학계에 어마어마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진화의 역사를 지각변동으로 몰아넣을 만큼 커다란 발견이었습니다. 그 가치에 있어서나 발견된 화석의 크기에 있어서 모두 그것은 정말로 커다란 발견이었습니다. 페루 남부의 사막에서 화석을 발견 중이던 한 화석 발굴팀은 13년 전 어마어마한 발견을 했습니다. 발굴이 채 다 이루어지기 전에도 그 화석의 크기는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그 어떤 생명체보다 크다는 사실이 명백했습니다. 심지어는 대왕고래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화석 발굴팀을 이끌던 마리오 우르비 박사는 이 화석의 발견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내붙였습니다. 오랜 기간의 발굴 끝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화석은 경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 크기가 너무나 큰 탓에 수도에 위치한 연구소로 화석을 옮기는 데에만 3년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발견된 화석의 정체는 고래의 일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페루세토스라고 이름 붙여진 이 고래는 그저 거대하기만 할 뿐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페루세토스의 골밀도는 놀랄 만큼 높고 무거웠습니다. 등골뼈 하나의 무게가 100kg이 넘을 정도였는데 이는 여태의 고래들과 비교했을 때
거의 10배에 달할 만큼 무거운 것이었죠. 또한 이 고래에는 태화된 팔과 다리가 달려 있었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치 채 자라지 않은 인간아이의 손과 발이 달린 것 같은 모습으로 말입니다. 이는 이 고래가 단지 바다에서만 지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고래의 높은 골밀도는 지상에서 부력을 견디기 위해 진화한 것임에 분명하다고 학자들은 지적했습니다. 몸 길이가 2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고래는 뼈의 무게만으로도 7톤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여기에 장기와 근육, 지방 등을 합하여 가정하면 무려 300톤이 넘는 거대 개체일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페루세투스의 화석이 지금까지 겨우 한 개만 발견되었을 뿐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얼마나 큰 종이었는지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 존재의 발견으로 인해 지구 포유류의 진화 과정의 새 역사가 다시 새롭게 씌워지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19세기에는 다양한 포경선들이 횡행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래에서 채취되는 기름은 아주 요긴한 연료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고래종들이 멸종을 했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포경선들의 난파 역시 흔한 일이었습니다. 거대한 고래들은 마치 복수라도 하려는 듯이 포경선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인간은 아직까지도 바다의 채 3%만을 탐험하였을 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페르세투스 같은 고래가 아직 심해 깊은 곳에 생존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존의 학계에서는 심해 깊은 곳에서 포유류가 생존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세투스와 같은 골밀도와 무게를 지닌 생명체는 무려 심해 1000m 이상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페르세투스의 발견을 통해 심해 1000m 이하에서도 포유류가 생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물학적 발견은 그간 있어왔던 다양한 해상사고들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커다란 선박이 갑작스러운 침몰을 맞게 되는 사고의 원인이 이러한 괴생명체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발견이 일축되었던 다양한 해상 괴생명체들 역시 그 존재가 진실일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것이죠. 어쩌면 애식서울을 덮쳤던 거대 고래 역시 페르세투스와 같은 미발견된 고래의 일종일지도 모르는 노릇입니다. 페르세투스의 발견에 힘입어 심해의 다양한 괴생명체들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과연 심해 깊은 곳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포유류 생명체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과연 그들은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고 생활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답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일 것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발표된 거대 괴생명체 페르세투스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심해 깊은 곳에는 과연 이러한 포유류들이 더 존재하고 있을까요? 과연 그들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독수리를 닮은 거대한 새들이 따뜻한 상승기류를 타고 높이 날아오르고 있다. 방심하면 안 된다. 그것들은 날카로운 갈고리 모양의 부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살이라면 부드러운 두부처럼 찢어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로크는 오늘날에 현존하는 비행 생명체 중 가장 크다고 알려진 조류입니다. 로크는 매우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를 펼쳤을 때 길이는 무려 18m에 이르며 이는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버스보다 3m나 크고 평균적인 건물의 6층 정도의 높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조차 이보다 큰 물체를 하늘로 띄울 수 있게 된 것은 20세기의 중엽이 한참 지나고 난 이후였습니다. 로크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오면 거대한 나무가 들이우는 듯한 그림자가 지며 다시 하늘로 날아오를 때는 작은 동물이 튕겨져 날려갈 만한 세찬 바람이 몰아친다고 합니다. 로크의 수명은 30년에서 40년 사이로 조류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긴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거대한 몸집으로 높은 고도에서 활동하기에 적합하게 발달한 튼튼한 심장 때문으로 여겨지는데, 이렇게 긴 수명 덕분에 로크는 고대인들에게 영적인 힘을 가진 생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레이몬드 벤토스 박사가 1963년도에 집필한 안칠라나나의 로크에는 고대의 로크가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신으로 여겨졌던 사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전설에서 로크는 심루그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루그는 거대하고 지혜로운 새로 인간에게 미래를 예언하고 재앙을 막아주는 이로운 신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심루그가 이전 세대의 새들이 모여서 하나로 합쳐져 탄생한 신비로운 존재라고 생각했으며 영원과 재생의 상징이자 인류의 진리와 지혜를 수호한다고 믿었습니다. 인도 전설에서 로크는 가루다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루다는 인도네시아와 남아시아에서 널리 알려진 거대한 독수리 모습의 새로 힌두교의 신 비슈뉴의 탈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루다는 비슈뉴의 적 악마 나가와의 투쟁에서 큰 활약을 하며 그들을 정복하는 데 공을 세우기 때문에 고대 인도인들은 이 가루다를 전쟁과 투쟁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로크는 아라비안 나이트에도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요. 선원들을 공격하거나 하늘에서 대형 달걀을 떨어뜨리는 등 주인공의 적들을 응징하는 든든한 동료로 활약합니다. 또한 로크는 그 거대한 몸집을 이용해서 주인공 일행을 싣고 하늘을 나르는 모습으로도 그려지는데요. 이 같은 환상적인 비행은 이후에 등장한 많은 예술 작품들에게도 영향을 줬습니다. 거대한 새 로크에 대한 목격담은 1892년 이후로 전해지지 않고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목록에 올라 있었는데요. 안칠라나나의 로크의 저자이자 탐사 생물학자인 벤토스 박사는 1960년대에 로크의 흔적을 쫓기 위해 마지막 목격담이 전해진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에서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현지 조사보고서 11월 12일 안칠라나나 나는 로크의 부화장소 흔적을 찾아 해안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해변에 커다란 알을 하나 낳는 로크는 그 알이 태양과 뜨거운 모래에 의해 자연이 부화되도록 내버려두고 자신은 하늘을 날며 많은 시간을 자유롭게 보낸다. 나를 도와주고 있는 조수 드레이크가 두께가 상당한 알 조각을 발견했다. 11월 15일 마남바토 길 안내를 맡은 디디어르는 현지에서 코끼리 무덤이라고 일컫는 곳을 내게 보여주었다. 그 묘지는 동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숲속에 있었다. 이 섬에는 과거에 코끼리가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금방 그곳에 흥미를 느꼈다. 그곳에는 온갖 종류의 깨지고 부서진 뼈들이 흩어져 있었으며 그 가운데 다수는 아주 오래되고 매우 컸다. 나는 그 커다란 뼈 중 하나를 갖고 돌아왔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이곳에 있을까? 오늘 발견한 것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돌고래의 두개골이다. 이곳은 해안에서 80km나 떨어지는 데다가 해발 609m나 되는 장소였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에 그것이 돌고래의 뼈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11월 19일 마르모코트로 나는 아침 일찍 망원경을 설치했다. 정오 무렵 태양의 열기가 점점 강해지자 커다란 새 몇 마리가 머리 위를 낮게 빙빙 돌고 있었다. 처음에는 새들에게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사실 그 새들이 날고 있는 고도는 매우 높았으며 따라서 그 크기가 아주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날개 길이가 최소 17m는 되어 보였다. 그렇게 커다란 새는 로크밖에 없다. 망원경에 카메라를 부착하려고 했으나 서툰 일꾼들이 연결링을 망가뜨려 놓아 카메라를 부착할 수 없었다. 거의 6시간 동안 이 새들을 관찰했지만 단 한 번의 날갯짓도 보지 못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아무리 로크의 뼈가 가볍고 속이 비었으며 효율적인 에너지 대사 작용을 한다고 해도 거대한 몸짓은 분명 부담이 될 것이다. 로크는 모든 상승운동과 기류를 기술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소모를 많이 덜 수 있다. 11월 23일 마르모코트로 며칠 동안 하늘을 나는 로크밖에 보지 못했다. 로크가 날아오르거나 내려앉는 모습은 볼 수 없었고 어떻게 먹이를 먹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들은 아마 물수리 같은 것을 먹거나 인도양에서 커다란 물고기나 고래를 낚아채는 것 같다. 그렇다면 마논바토에서 발견한 돌고래 두개골 또한 설명된다. 불행하게도 가져온 식량이 바닥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치라나나로 돌아가야 한다. 그나마 다행히도 너무 늦기 전에 학회에서 제2의 탐험팀을 보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다음번에는 성능 좋은 망원사진 장비와 등산 전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을 보내야 할 것이다. 레이몬드 벤토스 박사의 헌신적인 탐사와 증거 자료를 통해 실제로 존재하는 로크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벤토스 박사의 연구 이후로 6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조류 로크는 사람들의 밀렵과 암컷과 수컷 각각 한 개체만이 부부관계를 형성하는 일부 일처제의 번식 습관 때문에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때는 인간들에게 신으로도 여겨졌던 로크, 앞으로도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잘 보존되어 하늘에서 그 웅장한 날개를 계속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을 나는 초고대 생명체 로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하늘에서 거대한 새를 목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티라노사우루스나 스피노사우루스 같은 공룡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큰 오해입니다. 공룡이라는 그룹에는 수천 종의 다양한 생물들이 속해 있었으며 그중 많은 공룡들은 작고 약하며 초식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룡을 제외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는 누구였을까요? 오늘은 공룡보다 더 흉포하고 위협적이었던 생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대 중국, 인도, 베트남의 대나무 숲을 걷다가 기린 만큼 큰 괴물 유인원을 마주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곳이 지구상에서 살았던 가장 큰 유인원인 기간토 피테쿠스입니다. 기간토 피테쿠스는 200만 년 전부터 35만 년 전까지 아시아 남부에서 살았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큰 유인원입니다. 이 생물은 오랑우탄과 가까운 친척으로 분류되며 공동조상은 천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합니다. 기간토피테쿠스는 몸집이 크기 때문에 많은 양의 식물을 섭취해야 했으며 주로 대나무로 먹었다고 추정됩니다. 기간토피테쿠스는 다른 유인원과 달리 이빨이 매우 크고 두꺼운 치아 상아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튼튼한 식물에 섬유를 잘 씹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풀모노스코르피우스라고 불리는 대형 전갈입니다. 이 전갈은 오늘날의 전갈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무시무시하게도 1m까지 자랄 수 있었으며 날카로운 발톱과 독침 역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갈을 직접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당신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거대한 몸집은 사람을 한 입에 삼킬 수 있고 새까만 껍질은 그 어떤 무기도 뚫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풀모노스코르피우스는 거대한 독침을 가진 생물이었습니다. 이 독침은 크기에 걸맞게 치명적이었으며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거대한 공룡도 쉽게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풀모노스코르피우스가 살던 시대에는 고양이 크기의 바퀴벌레, 매 크기의 잠자리, 그리고 길이가 3m에 달하는 밀리피드 등도 존재했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인간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도 전갈과 바퀴벌레를 피해 거대한 벽을 세워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쿼츠입니다. 쿼츠는 날 수도 있었지만 지상에 내려앉으면 크기가 3m나 되는 거대한 육식 조류입니다. 날개의 길이가 12m에서 15m에 달하기 때문에 쿼츠가 우리 앞에서 날개를 펼치고 있다면 마치 작은 비행기처럼 보였을 겁니다. 쿼츠는 매우 긴 다리와 목, 그리고 부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몸의 크기에 비하면 날개는 비교적 짧은 편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쿼츠가 공중에서 사냥을 하는 대신 땅 위를 걸어다니며 긴 부리로 지상의 동물들을 잡아먹는 방법을 즐겼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나 양 정도의 크기는 쉽게 잡아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살았던 인류의 조상들 역시 이 쿼츠에 의해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메갈로돈입니다. 메갈로돈은 신생대에 살았던 거대한 육식성 상어로 지금까지 존재했던 상어 중에서 가장 큰 바다 포식자입니다. 몸 길이는 최대 20m에 이르고 날카로운 이빨은 18cm에 이르렀습니다. 메갈로돈은 백상아리와 겉모습이 비슷하지만 별개의 진화 과정을 거친 훨씬 더 강력한 생물입니다. 메갈로돈과 백상아리를 비교해보면 메갈로돈이 백상아리보다 몸 길이가 3배 가까이 길고 이빨도 6배 가까이 큽니다. 또한 치악력은 메갈로돈이 백상아리보다 10배 정도 강력합니다. 메갈로돈은 주로 덩치가 큰 해양 포유류를 먹이로 삼았습니다. 이빨이 두껍고 톱날 모형이었기 때문에 고래나 듀공 같은 포유류의 두꺼운 가죽을 쉽게 절단할 수 있었습니다. 메갈로돈은 프라이오세 후기에 멸종했습니다.
빙하기로 인한 먹이가 부족해진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만약 메갈로돈이 현재까지 살아있었다면 인간에게 심각한 위협이 됐을 것입니다. 메갈로돈이 연안에서 새끼를 양육했다는 증거가 있으므로 인간의 활동 범위와 겹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르고놉스입니다. 고르고놉스는 공룡들이 나타나기 이전인 고생대 페름기 후기에 행성을 지배하던 무서운 거대 괴물이었습니다. 고르고놉스의 뜻은 고르고의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고르고놉스의 얼굴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자 괴물 고르고를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괴물은 무려 2억 6천만 년 전에 살았으며 길이는 1.8m에서 3m나 되었습니다. 먹이를 물고 있는 상태에서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아치형의 입천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래턱 앞부분 역시 타 생물에 비해 크게 발달되어 있어 사냥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매우 빠르고 악랄한 포식자였던 고르고놉스는 살아있을 당시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포식자 중 하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공포새입니다. 공포새는 마이오세, 플리오세, 그리고 초기 플라이스토세 기간 동안 남아메리카와 북미 일부 지역에서 존재했던 최강의 포식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조류임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했지만 대신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 종은 치타만큼이나 빠르게 달렸으며 크기도 매우 거대했습니다. 가장 큰 종들은 키가 3m에 달하고 몸무게도 500kg이 넘었습니다. 이들의 주요 무기는 머리였습니다. 공포새는 그 거대한 부류를 이용해 수직으로 내리찍으며 중대형 포유류나 파충류 등을 사냥했습니다. 부리가 갈고리 모양이었기 때문에 공포새들은 사냥에 유리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공포새가 현재까지 살아있다면 인간은 야외 활동을 맘 놓고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공포새는 200만 년 전에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모사사우루스입니다. 모사사우루스는 길이가 15m에 이르는 거대한 바다 생명체였으며 역사상 가장 큰 해양 포식자들 중 하나였습니다. 악어의 머리와 닮은 그 머리에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수백 개의 이빨로 방어수단이 강한 적들도 한 입에 물어뜯어버렸다고 합니다. 공격 본능이 왕성했던 모사사우루스는 자기 종을 잡아먹는 일도 흔히 있었습니다. 리오플레오로돈과 같은 사나운 바다 폭식자보다도 3배나 큰 모사사우루스의 크기를 생각해본다면 작은 배 정도는 쿠키처럼 뜯어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거대악어 데이노스쿠스입니다. 데이노스쿠스는 총 길이가 약 12m에 이를 만큼 거대한 몸집을 지니고 있었으며 바나나만한 이빨을 가진 괴물 같은 폭식자였습니다. 엘리게이터와 유전적으로 가까운 데이노스쿠스는 성격이 온순한 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되지만 배가 고플 때는 거대 공룡조차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사냥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이노스쿠스의 치악력은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더 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티타노보아입니다.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뱀 중 가장 거대한 뱀인 티타노보아는 길이가 15m나 되었으며 무게는 1톤이나 되었습니다. 티타노보아는 보아과 뱀들의 먼 조상이지만 아나콘다처럼 몸으로 먹이를 조여주기는 방식으로 사냥을 하지 않고 물속에 살면서 어류를 사냥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뱀과 육지에서 마주치는 것도 충분히 무서운 일이지만 물속에서 갑작스럽게 공격해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열 번째는 초대형 진해 아르트로플레우라입니다. 산책을 하던 중 진해를 목격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진해의 길이가 3m라면 과연 비명을 지르지 않고 그대로 지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아르트로플레우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대형 진해가 존재했던 3억 년 전에는 강한 육지 척추 동물이 없었기 때문에 아르트로플레우라가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팔과 다리만한 길이의 다리로 숲을 휘저으며 다녔을 아르트로플레우라를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네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했던 최강의 포식자들을 알아봤습니다. 모두 멸종한 생물들이지만 만약 어느 하나라도 살아남았다면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포식자가 가장 무서웠나요? 공룡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영역에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소수의 생물들이 생존해 있을지도 모르는 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카메라에 포착된 공룡으로 추측되는 생물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찍힌 미스터리한 생물. 2015년에 녹화된 이 비디오는 러시아 모처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안 카메라에 의해 찍혔다고 하는데요. 비디오의 두 남자는 군복을 입고 거대한 수역 근처에 위치한 우리 시설의 일종의 기지에 서 있는 경비원처럼 보이는데요. 곧 비디오 속으로 어떤 생물체가 화면 오른쪽에 있는 남자에게 달려들어 그를 물속으로 끌어내려고 시도합니다. 두 번째 남자는 재빨리 그의 도움에 달려들었지만 도울 수 없었고 기지로 달려갔습니다. 잃어버린 동료를 필사적으로 찾으면서 전화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기지의 안전을 위해 돌진할 때 갑자기 무언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는데요. 잠시 후 아주 큰 무언가가 문을 통해 날아듭니다. 영상 속도를 줄여도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내기가 어려운데요. 아마도 생물이거나 물속으로 끌려들어간 사람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대체 이 동영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종류의 야수가 다자란 사람을 물속으로 끌어들일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후에 떠나는 어두운 형체는 무엇일까요? 거리에 나타난 공중부양 생물. 알려지지 않은 장소에서 촬영된 이 비디오는 공중부양 능력을 가진 어떤 종류의 생물체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상의 화질이 나쁘긴 하지만 동물의 키가 약 60c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생물은 뒷다리로 걷는 것처럼 보이고 부분적으로 펭귄을 닮은 것처럼 보입니다. 비디오 속으로 잠시 후 그 생명체는 갑자기 공중으로 쉽게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촬영 프레임에 다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동안 카메라 위로 올라갑니다. 생물은 천천히 땅으로 되돌아갔다가 길을 따라 계속 걷는데요. 영상을 본 전문가들은 이 생물은 날 수 있기 때문에 펭귄이라고 추정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공중을 맴도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은 우리가 본 다른 조류들과는 다른 느낌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차장에서 괴생명체의 공격. 이 비디오는 한 남자가 그의 차에 앉아 카메라에 메시지를 녹음하려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주차장 밖에서 뭔가에 정신이 팔리게 됩니다. 밖은 어둡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가 차창을 타고 내려올 때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이상한 모양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갑자기 어떤 생물체가 차량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동물은 네 발로 빠르게 움직이며 차를 향해 돌진할 때 잠깐 동안 비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생물이 침팬지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카메라가 흔들리면서 시야에서 사라지면서 차량 위로 뛰어오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시청자들은 그 생명체가 실제로 무엇일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생명체가 움직이는 방식이 늑대 인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숲에 숨은 에일리언. 미지의 장소에서 포착된 이 비디오는 나무 뒤에 숨어있는 신비한 생명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카메라를 든 남자가 나무에 접근할 때 그 생물은 나뭇가지 사이에서 잠깐 동안 밖을 내다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생물체가 외계인 그레이와 매우 닮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거대한 머리와 가늘고 수척해 보이는 몸과 크고 검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지만 숲이나 공원 같은 곳에서 포착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신비한 생명체가 실제로 다른 세계에서 온 외계인일까요? 그렇다면 왜 한밤중에 숲에 혼자 있었을까요? 심해에서 찍힌 생명체. 이 기이한 장면은 수심 1200m 깊이에서 연구선에 의해 포착되었다고 하는데요. 카메라는 검은 원형 물체가 해류를 따라 표류하는 걸 맞춰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카메라가 가까이에서 관찰할 때 이 물체는 평평하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갑자기 그 물체는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체는 심지어 오징어와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 빠르게 확장됩니다. 무려 1초 이내에 생물의 크기가 4배 이상 증가하게 되는데요. 비디오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일부 시청자들은 심지어 그 신비한 생명체가 일종의 외계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후로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중국 용의 해골. 2017년 중국 북부 허화성의 장자쿠시에서 용의 골격 잔해를 보여주는 영상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단 며칠 만에 천만 뷰 이상을 기록하면서 이슈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뼈대만 남은 형체가 중국 전설에 나오는 용의 뼈라고 확신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용의 두개골이 소의 뼈로 누가 임의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반박했다고 합니다. 발견된 뼈들이 정확히 어디서 발견되었는지 혹은 어떻게 발견되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지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용의 해골을 보기 위해 모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진짜 용의 해골일까요? 아니면 단지 교묘한 속임수일까요? 뼈에 대한 추가 조사가 행해질 때까지 그 답은 미스터리로 남을 것 같습니다. 뒷마당의 땅 요정. 처음에 이 비디오는 특이한 것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군가의 뒷마당을 담은 평범한 영상은 화질이 떨어지고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초 후에 땅 요정과 모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옆으로 돈 후 화분 뒤에서 흔들리기도 하는데요. 흔들리는 스타일은 약간 수준 이하의 특수 효과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인 움직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상 촬영자가 흔들리는 것도 그들이 보고 있는 것에 진정으로 충격을 받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이 어디서 촬영됐는지에 대한 정보도 없다는 사실이 더 미스터리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영상 속의 땅 요정은 진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실제로 살아있는 땅 요정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특수효과 마법일까요? 펜실베이니아 상공을 날고 있는 짐승. 이 비디오는 2016년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었다고 하는데요. 카메라맨은 펜실베이니아 상공의 새라고 생각하는 것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촬영자는 곧 그 생물체가 일반적인 새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공룡과 같은 시기에 멸종된 거대한 나르는 파충류인 익룡을 닮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생물의 큰 날개와 긴 꼬리가 실제로 용일지도 모른다며 주목하기도 했는데요. 비디오 화질이 나쁘기 때문에 익룡으로 추정되는 짐승을 확실히 식별하는 것은 어렵지만 무엇이든 새로 추정하기엔 너무 큰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공룡. 2016년 실제 초자연적인 영상이라는 채널에 업로드된 이 영상은 살아있는 공룡의 증거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이 생물체는 빠르게 움직이고 갈대숲 뒤를 달려가기 전에 잠깐 동안만 카메라에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목록에 있는 다른 비디오들과 달리 이 영상은 실제로 꽤 화질이 좋은 편인데요. 생물체를 크게 확대해보게 되면 여러분은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벨로시랩터와 유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몇몇 공룡들이 아직도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에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는데요. 남아메리카의 정글에서부터 중앙아프리카의 콩고 분지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목격 사례가 보고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스코틀랜드의 네스호 괴물조차도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대의 플레시오사우루스라고 믿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공룡들은 여전히 지구를 배회하고 있을까요? 전쟁이 벌어지면 군인들은 예상치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시작되는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고조되는 분위기에서 인간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무언가가 습격해 온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전쟁 기간 동안 군인들이 겪었던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괴물과의 만남 네 가지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첫 번째는 베트남의 바위 유인원입니다. 베트남군과 치열한 혈전을 벌이던 미군이 베트남의 울창한 정글을 통과하며 전투를 이어가던 동안 미군은 정글에서의 전투를 대비하는 동시에 전쟁으로 황폐화된 지역에 토착 식물을 제거하기 위해 보엽제를 뿌리는 작전을 실행했는데요. 이 작전은 베트남에서 자라는 오렌지와 같은 열매, 뇌와 심장을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유전자 변형을 일으켰습니다. 미군이 전혀 예기치 못한 생물이 등장하게 되었죠. 미군들에 의해 바위 유인원으로 언급된 이 생명체는 마치 거대한 휴머노이드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모습에 대해 한 베테랑 군인은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저는 베트남전에서 101 공수부대 소속으로 복무했고 바위 유인원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덩치가 웬만한 성인 남성보다 훨씬 더 컸고 보통 두세 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그룹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낮에 목격되었죠. 그들은 베트남의 정글에 숨어 살다가 그들의 터전이 위험에 처하자 위기의 베트남 영토를 구하기 위해 직접 나선 게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정체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파일럿이 좋아한 UFO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군에 의한 카미카제 등 정말 치열한 공중전이 계속되었는데요. 이러한 공중전을 지속하기 위해 연합군과 독일군은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을 이어나갔고 영국의 공장에서는 더 빠르고 더 멀리 나는 강력한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미 공군은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공중폭격기를 개발해내는 등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각종 노력을 쏟아부었죠.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한 미군 파일럿이 마주한 미확인 비행물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1944년 11월의 어느 날 저녁, 한 야간 전투기 편대는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국경 북쪽 라인 계곡 능선을 따라 여러 개의 특이한 불빛을 보았다고 보고했는데요. 보고서에는 약 81개의 불빛이 연속적으로 불타는 오렌지 빛을 발하고 있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야간 전투기 편대가 이 비행물체를 공격하기 위해 방향을 틀자 불빛은 점차 희미해졌고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지역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죠. 이는 유사하게 생긴 미확인 비행물체를 묘사한 수많은 군사 보고서 중 하나였습니다. 세뮤얼 크라스니 중위는 다음과 같은 목격담을 남겼는데요. 전투기 날개 끝에서 불과 몇 야드 떨어진 곳에 붉은 빛을 띠는 커다란 날개 없는 시가 모양의 물체가 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체는 완벽한 거리와 속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저는 즉시 회피 기동을 시작했으며 비행기를 회전시키며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이 미확인 비행물체는 제 전투기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따라했고 몇 분간의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은 뒤 그 비행물체는 갑자기 색이 바래더니 믿을 수 없는 속도로 가속하여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당시에 빠른 속도로 진보하던 전투기 기술을 비웃는 듯 등장한 미확인 비행물체, 그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는 일본의 해룡입니다. 고대 일본 신화에는 거대한 해룡에 대한 묘사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는 일본 섬나라의 역사를 통틀어 수세기에 걸친 수많은 일본 신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생물이었습니다. 역사 전문가들은 고대 일본 신화에서 해룡은 부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신과 같은 형상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발견 생물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죠. 흥미롭게도 이 지역에는 일본의 적이었던 카발리에 칸에 의해 일본을 침략하려 했던 몽골함대가 일본 땅에 발을 디디기도 전에 해룡에 의해 모든 함대가 소탕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토착 일본 어부들에게는 익히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지만 외국의 선박들은 아예 몰랐던 것으로 보아 어쩌면 알려지지 않은 거대한 바다뱀 토착종이었을 가능성도 있죠. 함대를 박살낼 정도로 거대한 바다뱀이었다면 일본인들이 그 생명체를 신으로 떠받들 만도 하네요. 과연 실제로는 어떤 모습이었을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네 번째는 U-28 생명체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쟁 초기 몇 년 동안 지금은 U-28 생명체로 언급되는 미스터리한 괴물이 바다에 나타난다는 목격담이 돌고 냈는데요. 이 생명체를 둘러싼 보고서에 따르면 첫 번째 조우는 1915년 7월 30일에 발생했는데 독일 해군 사령관이었던 본 포스터는 영국의 이베리아 증기선에 대한 공격을 마친 이후 이러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증기선이 침몰한 뒤 길이가 대략 24m이고 큰 악어와 비슷해 보이는 거대한 수생동물이 목격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수석 엔지니어, 항해사, 조타수를 포함한 6명의 장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 생명체가 뭔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비슷한 것을 찾자면 약 18m 길이의 수중 악어와 닮은 것 같았죠. 그 생명체는 큰 물갈 귀가 달린 발과 긴 뾰족한 꼬리, 그리고 끝이 가늘게 이어진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그 생명체는 약 10초가 흐른 뒤 시야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수 없었죠. 동물학자들은 U28 생명체에 대한 목격담이 수세기 전 고래를 잡아먹던 괴수와 직접적으로 일치한다고 보았는데요. 이 괴수 역시 지난 8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전 세계에서 목격되었고 똑같이 길쭉한 머리, 짧은 목, 악어와 같은 몸, 이동을 위한 4개의 지느러미, 그리고 짧은 꼬리를 가지고 있는 긴 생명체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동물학자들은 또한 이 생명체가 약 6,500만 년 전에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양 파충류종들 중 살아남은 일원이라고 추측했는데요. 악어처럼 생긴 외모와 고래를 잡아먹는다는 묘사는 고대 폴리사우루스에 대한 묘사와 일치하기도 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12년 8월 13일 한 마리의 고래가 세인트 오스틴의 모래 해안에 밀려온 것이 발견되었는데요.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래의 얼굴에 전체적으로 깊은 구멍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빨처럼 생긴 구멍이 고래의 얼굴 전체를 U자 모양으로 고르게 휘도록 파먹은 흔적이었죠. 크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거대한 악어 모양의 턱을 가진 생물이 고래를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적하던 U28 생명체가 다시 세계대전의 징후가 보이자 등장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장 공포스러운 생명체는 무엇인가요? 이들은 어째서 전쟁 상황에 군인들의 앞에 그 미스터리한 모습을 보였던 걸까요? 더 이상 지구를 파괴하지 말라는 자연의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남기고 싶었던 다른 메시지가 있었던 걸까요? 최근 몇 년 동안 지구에서는 매우 심각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지구온난화로 인한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단순히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발생했다기에는 너무나 이상하고 미스터리한 현상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특히 오클라호마에서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기 이 사진을 함께 보시죠. 잭 콜링헤드라는 시민이 찍은 사진입니다. 당장이라도 폭풍우가 칠 것 같은 하늘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해리포터 속에 죽음을 먹는 자를 연상시키는 검은 영상. 언뜻 보면 사람의 옆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하늘의 색과 비교해서 이질감이 들 정도로 어두운 형상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왜 이러한 형상이 하늘에 나타났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죠. 오클라호마의 하늘에 발생한 괴현상은 이 사진 속에 나타난 형상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 6월 8일에는 오클라호마의 하늘에 난데없이 밝은 빛을 토해내는 구름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구름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서 관측되었을 뿐더러 해가 지고 나서도 한참이 흐른 뒤인 밤 9시 30분까지 밝게 빛났다고 합니다. 이 기상현상의 이름은 야광운이며 이 사건 역시 오클라호마의 괴현상들 중 하나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죠. 2018년 5월에는 거대한 번개가 구름 꼭대기에서 오클라호마 상공의 전리층으로 쏘아올려져 일반 번개보다 60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 번개의 에너지량과 크기는 지금까지 관찰된 이러한 유형의 상향섬광 크기의 2배였다고 전해지죠. 더 이상한 점은 이 섬광이 이전에 알려진 거대 분출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생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북위 35도에서 발생한 이 번개는 일반적인 번개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났으며 오클라호마에 자주 발생하는 열대성 폭풍과도 전혀 연관성이 없었죠. 너무나도 비정상적인 형성 조건을 통해 발생한 번개였기에 전문가들의 추측만 무성할 뿐 제대로 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에너지를 어딘가로 전달하려고 하는 듯한 이 형상은 아직까지 미스터리로 남아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클라호마의 하늘에는 UFO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2015년 5월 25일에는 UFO의 형상을 한 구름인지 구름의 형상을 한 UFO인지 모를 무언가가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볼록렌즈를 하나 혹은 여러 개 합쳐놓은 듯한 이 형상은 주민들의 공포심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했죠. 이 시기에 오클라호마와 텍사스에는 한 달간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토네이도 폭풍이 끊이지 않아 크나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 재해로 인해 가옥 약 1,400채가 파손되고 2,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해당 UFO 영상이 포착된 사실과 연계되어 이 재앙과도 같은 폭풍이 외계인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죠.
이와 같은 괴현상들과 함께 나사에서도 괴상한 모양의 구름이 오클라호마에 형성된 사진을 공개하는 등 오클라호마를 둘러싼 공포스러운 현상은 끊임없이 발생해왔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산화탄소의 배출 그리고 메탄가스로 인한 지구오염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괴현상들이 정말로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면 이는 당장에는 멋진 감상거리일 뿐이지만 앞으로 심각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후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클라호마는 연교차와 일교차가 굉장히 크며 이로 인해 날씨 변화 역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한여름에는 섭씨 40도를 넘는 폭염은 기본이고 건조한 날이 며칠 동안이나 이어지며 뜬금없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찾아오기도 하죠. 심지어 히트버스트라고 불리는 소멸 직전의 뇌호에서 나오는 강력한 바람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기온 증가와 건조한 날씨를 불러일으키는 이상한 현상도 드물게 벌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죠. 어째서 오클라호마에서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단순히 환경 파괴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처음 보여드린 사진과 같이 지구온난화라는 키워드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들도 많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듯한 혹은 마치 범접할 수 없는 누군가가 나타난 듯한 이러한 현상들과 단순히 기상이후 탓으로 돌리기 급급한 전문가들의 태도는 대중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는데요. 이로 인해 지구 중심부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외계인과 관련된 현상이라거나 정부 측에서 인구수 조절, 생물학 병기 실험 또는 식량 가격 조정을 목적으로 뿌린 캠트레일이라는 등 수많은 가설과 음모론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시 이에 대해 조사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오클라호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오클라호마의 일부 집단들 사이에서는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 사탄 숭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담 다니엘스에 의해 창립된 앵그리 마이뉴의 다크마는 꾸준히 검은 미사를 개최해오고 있었으며 2014년 9월에는 오클라호마 시민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당시 수백 명의 시민들이 밖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에는 오클라호마 주의회 의사당 앞에 주민들과 공화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십계명을 새겨넣은 돌 비석을 세우자 이에 반발감을 느낀 사탄의 성전이라는 종교단체가 같은 장소에 사탄 조형물을 세우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십계명 비석이 차량 돌진 사건으로 산산조각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약 2m 높이로 설계된 사탄 조형물은 염소의 머리를 가진 존재가 왕좌에 앉아있으며 그 양 옆에 어린아이들이 서 있는 모습이었죠. 사탄 성전 단체는 해당 기념비에 대해 오클라호마의 사탄 숭배자들의 의견을 모아 디자인하였으며 이 조형물은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 가운데 자비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사탄의 무릎에 앉아서 영감을 얻고 명상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죠. 이처럼 신앙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사탄 숭배자들은 오클라호마를 중심으로 공개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프리메이슨 및 일루미나티와 같은 비밀결사 단체를 필두로 은밀하게 사탄을 섬기던 자들이 이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죠. 해당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기점으로 오클라호마에 이상기후라는 주장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괴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검은 형상의 사진 역시 그중 하나이죠. 이 형상은 왜 나타난 것이며 형상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탄 숭배에 대한 신의 경고일까요? 아니면 사탄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일까요? 앞으로도 오클라호마를 중심으로 이러한 괴현상이 전 세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다음번에는 단순한 현상이 아닌 또 다른 재앙으로 나타날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어 보이죠. 이러한 현상이 주는 의미와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여러분들에게 달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